나는 불닭볶음면 너무 좋아. 맨날 먹어도 맨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엄청 매운데 중독적인 맛이 있어. 맨날 먹고 싶다. 불닭만 맨날 먹으면 큰일 나. 왜? 너무 매워서 죽을 수도 있어. 너 왜 그렇게 얼굴 반쪽만 내밀고 서 있냐? 맨날 불닭 먹으면 안 돼. 왜 그래? 무섭게 공포 영화 같네. 약간 공포. 약간 공포. 오, 오늘 급식 불닭볶음면인가 봐. 그런가 봐. 오예, 신난다. 룰랄라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나 유튜브에서 봤어. 엄청 매운 거. 맞아, 매운데 엄청 맛있어. 나는 불닭 엄청 매워서 못 먹는데 큰일이다. 텔라야, 너는 매운 거 잘 먹어? 나 잘 못 먹을 것 같은데. 초딩들이구만. 나는 불닭을 두 개씩은 먹지. 너네 불닭 소스 알아? 나는 그 소스 없으면 밥을 못 먹어. 남반장 매운 거 잘 먹나 보다. 쟤 원래 매운 거 잘 먹었었나? 야, 남반장, 너 옛날에 유치원 때 김치 먹고 맵다고 울지 않았냐? 야, 그 얘기를 왜 하냐고. 엄청 맵다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애기 때고 지금이랑 다르거든. 이상하네. 불닭볶음면. 오, 불닭이다. 삼김이랑 스트링치즈도 나왔어. 오, 이거 꿀조합 레시피잖아. 꿀조합? 어, 불닭을 3분의 1까지 먹고 삼김이랑 치즈를 섞어서 먹는 거야. 되게 맛있대. 오, 먹지도 않았는데 침이 막 고인다. 후, 먹방을 시작해볼까? 매워. 오. 계속 먹게 되는 중독적인 맛이야. 하하, 맵찔이들. 난 이걸로 성이 안 쳐서 이 핵 불닭 소스를 뿌려 먹지. 오, 남반장. 이건 눈물이 아니야. 내가 땀이 많아. 벌써 여름이 찾아온 건가? 매워서 우는 것 같은데. 나는 3분의 1까지 먹었으니까 이제 삼김을 넣고 먹을까? 먼저 삼김을 넣고 치즈를 뜯어서. 전자레인지에 1분. 이제 비벼볼까요? 우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한 입 먹어봐야지. 진짜 맛있나? 텔라야, 너도 이거 좋아할 거야. 안 맵고 엄청 맛있대. 와, 입이 얼얼해서 감각이 없어. 아, 난 너무 매워. 난 다시는 불닭 못 먹을 것 같아. 너무 맵지? 난 못 먹어.
매워서 죽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좀 작게 먹어서 그래. 물이 땡기네. 다음날 오늘도 급식에 불닭 나온대. 진짜? 오마이. 텔라는 못 먹어서 어떡해? 텔라야, 너는 매점 가서 다른 거 사 먹어야겠다. 응, 난 못 먹어. 오늘도 똑같은 게 나온다고? 아니, 오늘은 다른 거. 짜장 불닭볶음면. 우와, 오늘은 짜장 불닭이다. 텔라는 안 먹는데? 텔라는 못 먹겠대. 매점 가서 빵 사 먹을 거래. 빵이 밥이 되나? 걔는 된대. 짜장 불닭 나 처음 먹어봐. 너 먹어본 적 있어? 나는 짜파게티랑 불닭볶음면이랑 섞어서는 끓여봤는데 이건 처음 먹어봐. 우와, 그렇게 먹어도 맛있겠다. 응, 맛있었어. 탕수육이랑 같이 먹으면 꿀맛이겠다. 맞아, 맞아. 오, 한번 먹어볼까? 짜장 불닭볶음면. 탕수육이랑. 우와, 맛있다. 맛있다! 그때 짜파게티랑 불닭볶음면이랑 같이 섞어 먹을 때랑 맛이 비슷해? 뭔가 그때랑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짜장 맛보다는 매운맛이 더 강한 것 같아. 그래도 이건 딱 1인분만 먹을 수 있어서 좋네. 이거 처음 먹을 땐 잘 몰랐는데 매운맛이 막 온다. 온다! 온다! 분명 오늘의 급식은 화려하게 불닭볶음면이 나오지 않기를 바래요. 오늘도 설마 급식에 불닭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쫄볶이 불닭볶음면. 하, 오늘은 쫄볶이다. 이거 보기만 하는데도 땀이 나. 위장이 파괴되는 기분이야. 이거 면이 좀 특이한 것 같지 않아? 일반 라면 면이 아니야. 약간 당면 같기도 하고 신기하다. 나 떡볶이 진짜 좋아하는데 쫄볶이 불닭이라니 궁금한데? 이거 진짜 떡볶이에 쫄면 먹는 맛이다. 맞아, 맞아. 근데 엄청 매운 쫄볶이. 튀김만두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최고의 조합이야. 얘들아, 오늘은 스파게티래. 크림이랑 미트볼소스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대. 스파게티면 오늘 나 먹을 수 있겠다. 오, 진짜? 오, 좋아요, 좋아요. 우와, 불닭 지옥에서 벗어나는 건가? 맨날 불닭 먹고 싶다 했는데 취소, 취소. 오, 예스! 나는 크림 스파게티 먹어야지. 나도 크림. 나는 미트볼 먹어야지. 힉, 신난다. 빵도 같이 나오겠지? 미트 스파게티 불닭 볶음면. 빵이 진짜 같이 나오긴 했어. 까르보 불닭볶음면. 근데 불닭 까르보나라임. 스파게티는 진짜 스파게티네. 불닭 스파게티. 근데 불닭 까르보나라임. 텔라야, 너 괜찮겠어? 이건 까르보나라니까 좀 덜 맵겠지? 덜 매울 거야. 불닭 까르보나라 이거 맛있대는데 처음 먹어봐. 나도 미트볼 이거 처음 먹어봐. 어떤 맛일까? 이거를 마늘빵에다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
오! 미트볼 스파게티 같아. 아! 역시 불닭이었어! 맛있어! 남반장, 뭐 먹는 거야? 나 장염 걸려서 죽사왔어.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흰죽만 먹으래. 매운 거 먹어서 장염 걸린 거야? 으이그, 어릴 때부터 매워서 김치도 못 먹더니. 그런 거 아니거든. 매운 걸로 센 척하냐? 아니라고. 여러분, 불닭볶음면 좋아해요? 저는 진짜 많이 맨날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고, 맨날 먹으니까 배도 너무 아프고 너무 맵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최애 불닭볶음면은 무슨 맛이에요? 댓글로 알려주세요.